우양이 키우고 싶다. 우양이 키우고 싶다. 우양이 키우고 고양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박스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더 비싸고 좋은 장난감이나 보금자리를 줘도 박스만큼 고양이를 홀리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박스를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양이만큼 저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고양이들이 워낙 매복하는 습성도 있고 사방으로부터 벌어질 수 있는 이변 혹은 적들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안정된 기분을 받을 수 있어서 막혀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하죠.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굴을 내민 곳 외의 방향이 막혀있고 숨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건데 실제로 많은 연구와 추측이 있는 이유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물고기들도 숨을 수 있는 해초 같은 거 놔두는 게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다른 생물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들은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차단할 수 있는 은신처 혹은 개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인간에 대입하면 훨씬 와닿게 되죠. 모든 고양이들의 경우 뭔가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하는 첫 번째 반응이 뒤로 물러나고 숨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몸을 숨기는 장소로 박스가 매우 좋았던 거죠. 또 재미난 것이 고양이들은 갈등 해결에 매우 서툴러서 다른 동물들만큼 해결하는데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은 갈등이 벌어지면 해결하기보다는 단순히 문제로부터 도망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주변 상황을 회피할 장소로 역시나 박스가 매우 좋았다는 거죠. 매우 그럴듯하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그럴 것 같은 설득력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고양이들이 박스에 환장한다는 설명에 묘하게 찝찝한 감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박스도 있지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고르는 장소들이 매우 독특합니다. 예를 들면 세면대, 신발, 커피잔 등등인데 하나같이 사방이 막혀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크기와 형태가 매우 불편해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고양이의 액체설이 있을 정도로 고양이가 거의 뭐 그 모양 그대로 쑥 들어가긴 하는데 혈관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불편해 보이는 옷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이건 생각 못했는데 그럴듯한 설명도 있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보통 엄청 따뜻하잖아요. 선조 대대로 사막에 살던 탓인지 고양이들은 따뜻한 온도를 선호해서 같은 곳에 둬도 알아서 적절히 따뜻하거나 시원한 장소를 찾아가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개들과 비교하면 재밌죠. 개들은 추운 곳에서 살던 늑대가 기원이라 추운 것을 선호하니까요. 근데 제 생각보다 고양이들은 뜨겁다고 여길 수 있는 온도에서도 잘 지내는 모양입니다. 열을 발생시키는 기계 위에 편안하게 지내죠. 노트북이라든가 전기장판 등등이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요컨대 즉 붓고 사방이 막힌 곳들이 앞서 말한 것들도 있지만 온도 면에서도 좀 더 유지가 쉬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자기도 쓸모가 없는 궁극적 하나가 절반 정도 풀린 기분이 듭니다. 만족하고요. 고양이 액체설을 반증하는 것 같은 녀석들을 몇 개 부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요. 고양이 키우고 싶다.